월봐 어린 놈의 X야. 이게 어린 놈의 X야. 노사연 X가 하이 X야, 야리 X야, 이거. 이거 뭐예요, 형? 문신. 왜 갑자기? 프로그램 때문에. 좀 안 씻었네? 아, 깨끗하게 일부러 안 씻었어. 좀 더 갖고 하고 다니려고. 나 그거 해놔라서 그럴 거야, 막. Shut up! 저런 씨발스. 썸 좀 하나 본데. 맞아요. 내 마스크를 이제 벗어. 아주 가만히 있어봐! 어! 오늘 누구 나오는 거야? 이분이 바로 화성연예인. 유튜브계 당군. 원래는 나는 솔직히 약간 무시했거든? 맨날 뱀뱀 그래가지고 뱀뱀 눈물하고 뱀뱀 그냥 들어갈게! 와, 야, 왔어 뱀! 왔어 왔어 오늘은 어디? 집안놈 형 가운데! 야, 왜 가운데지? 여기는 불알수 원, 불알수 투 중간! 그런 거 하지 마, 씨. 알았어. 쌍방울, 쌍방울. 우리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아버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룰루랄라의 아버지니까 수바지! 야, 그 욕 같은데? 형이 한번 달아주세요. 내가 나 거의 동갑인데 이걸 어떻게 달아줘. 야, 혹시 내 꼭지 쓰고 든 거 여기다 귀걸이 만드는 거 아니지? 자, 워크맨을 나오시고 띠밤놈도 나오시고 조회수 믿습니다, 우리 스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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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하지 마, 좀! 야, 쌍방울! 지금부터 약간 영어로 스타트? 인트로듀스 프로그램 소개. 아... We are the champion. Thank you. Yeah. It's very nice to be here and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Studio Lululala. Skibarski. Oh, yeah. AKA. Yeah. AKA Tibatekis. Could you choose two a chance? Yellow one down? Yeah! Yeah! 멈춰라! 멈춰라! Another blue one down. You, everybody, good. Oh, you take it easy. 야, 그냥 한국말로 하자. 호파가 막혔어, 씨. 옐로우 완전. 아, 유 초이스. 아, 이게 더 재밌겠네. 얘가 날 이유는데 되게 어려워할 거야. 얘는 나 봤는데 어려워할 거야. Yeah, 맞아. Your skin unbelievable. Incredible. Your skin good. 오, 저승점. 올드 스킨. 경고스매. 오, 쭉쭉 늘어나. 오, 노. 경고스매 좋아. 이 초이스 좋네. 노, 시가레스매. 오, 야. 시가레스매. 오, 야. 자, 우리 수룰라의 자랑. 워썸맨이 구독자 수가 몇 만? 230매씩. 234만 명! 몇 년 동안 하신 겁니까? 횟수를 치면 3년이겠지. 4년이랍니다. 아, 그래? 애정이 없구만, 애정이 없어. 아니, 그래도 나이 들면은 뇌세포가 알지, 가만. 돈이 안 되는 것만 생각 못 하는 거 보니까. 너 횟수로 치면 요번 인게 4년째네. 우리 아빠잖아, 우리 같은 채널에서 같이 하는 거잖아. 솔직히 워크맨 잘 나갈 때 쌤 났어, 안 났어? 안 났지. 에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성규를 왜 미워해? 걔가 가끔은 싸갈수가 바갈수긴 하지만 옛날서부터 그게 안 나고 나는 JTBC가 얼만큼 싸갈수가 바갈수인지 거기서 알아냈지. 아, 역시 돈이 되면은 요 플랫폼을 요쪽으로 얹혀서 조금 더 벌면 되겠다. JTBC가 좋긴 새끼는 나는 너무 좋거든. 여기 오면은 음식 깔아줘, 커피. 야, 옛날에는 음식점 깔았을 거 아니야. 음식을 뭘 깔아? 나는 울어. 눈물이 많네. 울어. 아, 갑자기 울어요. 심장이. 하, 오버문에 브레드. 아, 우리 말 그거 보죠. 나 50. 야, 이제 52야. 내가 제로콕 좋아하는지 알아서 다섯 명이 서서 콜라 하나 이렇게 갖다. 콜라. 오, 그거 괜찮네. JTBC 좋다. 사실은 형만큼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없겠지만도 만약에 넘기는 상황이 오면 후계자로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한 명 괜찮아. 어, 정말? 리얼리? 대결해봐. 누가 나, 내가 거기에 더 맞는다. 딱 형보다는 내가 조금 더 프리한 느낌이 있지. LA 좋아하고. 욕 잘해? 욕 존나 잘하지, 형. 한번 제일 센 욕 해봐. 지금 나 삐처리 할 수도 있어. 하나, 둘, 큐! 그걸로 판단이 나와. 아니, 오디션이 뭐 이래. 아니야. 욕 잘하냐고. 자, 그러면 욕 대결. 하나, 둘, 큐! 아니, 어떻게 욕을 해, 형. 차라리 이 형한테 욕을 하는 게 낫지. 우리 둘이 욕을 할 수 없잖아. 왜 이 형한테 개X겨. 개X겨. 우리 앞으로 방송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볼 새끼잖아. 얼마 어린 놈의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노사연 X가 하이 새끼야, 야리 새끼야, 이거. 그거 뭐야, 어린 놈의 새끼. 뭐, LA로 가, 이 새끼. 이 새끼가 미국도 아니야, 이 새끼. 미국 전혀 이 새끼, 어린 놈의 새끼.
야, 여기 뭐라고 썼지? 여기 뭐라고 썼지? 이 밖에 안 했어. 여기 뭐라고 썼지, 여기? 뭐 자기의 본분을 잊고. 이 새끼야 갖고 쎄. 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쎄? 왜냐면 진담이 있어. 아니, 이 형이 원하니까 한 거 아니야. 아, 명수 이게 뛰어주는 거지. 워썸맨 해. 워썸맨 해야 돼. 워썸맨을 제가 하는 거야. 아, 그것도 미량 박시. 야! 댕쏘라! 확실히 우리가 이게 나이가 좀 들고 내 막내가 43살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감성적으로 돼. 나는 형 얘기만 들어도 막 물컹물컹거리고 진짜 형 흰머리만 봐도 막 눈물이 맺혀. 정말이야. 진짜 빠졌네. 흰머리 무한도전 할 때부터 났는데 네가 언제 흰머리를 얘기했어? 우리가 이제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 갱년기, 유노 갱년기? 그게 그거잖아. 안 쓰고 뭐 그런 아니 이렇게 안 쓴다고 이렇게 못 알아쓴다고 뭐 감퇴되는 것도 많고 감정적으로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네. 아, 눈물도 많아지고. 최근에 쯔니 형 우신 적 있어요? 이제 엄마가 저번 주에 다시 미국 갔는데 간 다음에 문을 여니까 엄마 냄새가 아직 그지? 근데 엄마가 내 침대에서 잤는데 그 이불에 내가 감히 들어가기 싫어. 그럼 내 냄새가 배고 엄마 냄새가 없어지잖아. 형 왜 그래? 그러니까 그때 조금 좀 눈물이 좀 나 좀 그게 나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만 가난했었어. 맞아?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어. 남들 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야이야이야. 아,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렇게 사랑하고. 아니, 너 가수처럼 해줘. 하나 둘 시작. 야이야이야 그렇게 사랑하고 눈물 찢고 가사는 다 틀렸고 워워워 야 우리 스태프들이 하늘색 풍선을 또 이렇게 야. 아, 그럼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미치겠네 지금 여기서 원, 투, 쓰리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 나간 시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누해하고 맞아 눈물도 흘리고 야, 슬퍼서 콧물이 나오네. Get it, 엄마. I love you. 국민 아이돌 지오디. 예전에 지오디가 있었다면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 뭐 드림 콘서트다 뭐다 하면은 진짜 하늘색 풍선과 주황색 풍선이 맞아. 그렇게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전진이 나왔을 때 전진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기집을 냈단 말이야. 맞네. 전진의 엉덩이 두기가 빵빵. 만약에 형 신화 멤버였으면 이 형은 맨 앞에 와. 이거야 이거. 야 에릭 3대 힘주고 있는 거 봐. 왜 지오디는 저런 거 안 했어? 우리는 이런 거 할 자신이 없어서 포토뮤직인가 주니어 잡지의 커버에는 여기까지만 나오고 했잖아. 있어. 어 저기 있다. 어디? 아마추어 복싱 대회 아니야? 봐봐 그런 거 맞지? 태우봐. 태우봐. 태니. 걔는 하도 말라갖고 어깨가 없어서 팔이 목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 그 정도였어. 준이 형이 제일 그래도. 아, 그게 멋있다. 준이 형 멋있다. 근데 형 몸 진짜 좋았잖아요. 왜 안 했어? 혼자라도 하지. 나 했을 땐 무서워했었어. 봐봐 생각해봐. 시꺼막. 근육질이 많지 않았거든. 그렇지. 그 진짜 까맸잖아. 그러고 다니면 어우 뭐야? 막 깡패야 막 그랬어. 맞아.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내가 조금 더 가리려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지금 고속버스 기사 같잖아 무게도. 그렇지. 환진고속. 어. 그 와중에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또 부류도 있었어. 형 그때 스캔들도 있지 않았어? 그렇지 스캔들이 아니고 진짜로 사귀었었지. 인가? 그렇지. 근데 웃긴 게 아, 얘기해 이렇게? 뭐 사람이 사귄 게 죄가 아니야. 나는 그때 숨기고 싶지가 않았었던 거지. 남자고 여자고 사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빠가 사귀는 뺨 해서 우리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쳤어라기냐고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거는 옛날 얘기야. 그래. 난 이랬으면 좋겠어. 전체 그냥 아이돌들이 사귀는 애들이 기획사들끼리 이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방에 다 터뜨리는 거야. 누구 걸 쓸지를 모르겠어. 그냥 왜냐면 진짜 많이 사귈 거거든. 내가 알아. 한날 한시에 회사들이 다 모여서 한 방에 다 공개 연애하고 누가 헤어졌어. 그래서 한 50커플 정도 모이면 한 방에 결별설 다. 이러면 좀 후레이지지 않을까. 맞아. 자, 형. 이제는 정신 건강도 챙겨야 돼.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탄력 체조. 자, 1등에게는
엄청난 상품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퀴즈는 사진만 보고 누군지 맞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문제 주세요. 내가 다 맞춰야지. 어? 이거 나 아니야? 어, 알아. 이게 명수형 돌사진 아니야? 어? 팔순. 1,000원짜리에 계신 분. 아니에요. 많이 된 분인데. 이정재, 이정재. 아... 내가 와이런 보이는가? 연상군? 아, 연상군. 내가 여기 연상군. 아니에요. 지금이 뭐시고? 아버지. 아, 알아, 알아, 알아. 우리 아버지요? 이승신 장군. 아버지라고요? 직업이 아버지예요? 육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슈퍼맨! 세종대왕. 고종? 연상군이 왕의 아버지 아니야? 아니, 아니요. 흥성대원군. 정답. 정답, 흥성대원군. 대원군. 여기 역사 좀 줘. 아, 꼴등. 이거 누구야? 정답! 동원 참치. 스키리. 정답! 사조 참치. 사조. 이 사람 강동원이야? 이 사람을... 톱상어. 오케이! 참치. 노인과 바다. 정답! 톨스토이. 정답! 아, 뭐였지? 헤밍웨이. 아씨! 진짜야? 이야...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헤밍웨이, 와 저거는... 노인 앤 바다의 왕자. 예. Yeah. 바다의 노인. That's mine. 그림이 설명하는 단어를 다섯 글자라는 거죠. 아이가 안녕이니까 저거 우리예요? 미운 우리 새끼. 이걸 두 손으로 들고 있고 명수 형이 들고 있어. 근데 명수 형은 필요가 없어, 그지? 오리 새끼를 보내는 거. 오리가 안녕하는 거야. 정답! 노랑 통닭. 노랑 통닭? 노랑 통닭. 왜 들고 있지? 저거 어려운데? 아니, 끝까지 해. 이거 맞춘 사람 나가는 거다, 퇴근. 이거 내일까지 갈 것 같은데? 야, 이거 잘 봐봐. 저 남자가 뭔가 이상해. 발이 한쪽에 두 개 있어. 이쪽 발이 한쪽에 두 개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들고 있지? 어. 받치면서 바이바이. 영어라고? 섞여 있어요. 오리플라이. 덕. 덕수 휴게소. 바이바이 덕. 덕바덕바덕. 안녕 안녕 안녕덕 안녕덕. 여기서 우리를 지켜보면 우리가 존나 X 같아? 어, 그렇지. 바이오리. 어여 가오리. 오고? 오? 바이오? 바이오? 날 좀 봐요, 봐요, 날 좀 봐요, 날 좀 봐주세요. 어! 바이올린! 바이올리듬! 아, 바이올리듬! 아, 듬! 바이올리듬! 아, 맞네. 똑똑하다. 뭐? 개미, 뭐, 이집트 말이야? 그럼 오늘이 금요일인 텐데 오늘은 무슨 요일? 뭐라고? 잠깐만. 어제가 내일이었어. 어제가 내일이. 오늘이 금요일일 텐데 이름. 이거 되게... 어제가 내일...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난 지금 눈이 48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 나도.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어제가 내일이니까. 아, 이게 왜 계산이 안 되지? 잘 봐. 동훈아, 침착해봐. 어제가 내일이야, 봐봐.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오늘이 금요일 텐데.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아, 야, 인생 살아가면서 궁금한 거 많은데 못하는 이런 거 해. 아! 아!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오늘이 금요일 텐데. 이런 말이잖아. 나는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댓글창에 달아주세요. 아, 일단. 인정, 인정. 와우! 완전 다 마누리인데? PPL? 가져가시면 안 돼요. 어, 못했어요. 우와, 안 돼. 가만, 냄새. 오, 씨. 어, 나! No! No! 미국 남자 연기자, 얘기 한번 해줘. 나! No. 오케이, 형 오늘 어땠어요? 이 방송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오래간만에 본 사람들 다시 딱 보면 그때와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거 텔레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방송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아요. 맞아. 자, 오늘 중에 자기 역할을 잘했던 사람을 뽑아주세요. 띄우는 놈인데 너무 밟았어. 얘는 띄우는 놈인데 너무 밟았고 얘는 나를 밟는 놈인데 너무 안 밟았어. 그래도 조금 더 띄워줬기 때문에 얘가 이게. 야! 자, 나도 인정. 바로 가는 거야. 아, 이걸 뭐야? 야, 이런 거 아직도 해? 벌채! 큐! 아, 재밌다. 드림아, 아빠가 이렇게 먹고 산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뿐히 지뢰밟 것 뜻이 없어서. 범준형 씨 한 줄만 평. 박준형은 준형이 아닌 대형이다. 200만 넘어 이젠 2천만까지 갈 크나큰 대형 유튜버가 된다. 박준형은 어머님이 싫어하셨던 짜장면이다. 사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짜장면, 온 국민이 좋아하는 짜장면, 짜장면이다.